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의 29살의 시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챕터에서 스트링 라이브러리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챕터의 주제는 recursive function, 재기함수입니다. 재기함수 얘는 이 코딩하는 시간보다 사실 그 동작을 추적하는데 이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귀함수가 뭐하는 앤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이름부터 낯선 이 재귀함수, 얘 뭐하는 앨까요? 이 영어를 보시면은 이 recursive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반복, 응? 되풀이라는 느낌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function이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무언가 반복하는 함수인 거죠. 이 컴퓨터 공학에서 뭔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 반복문, 이 루프를 떠올리게 되는데 얘는 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함수를 갖다가 반복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함수 안에서 이 자기 자신, 이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함수를 호출한다. 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function 1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return, 그러면은 이 function 1이라는 함수 안에서 function 1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최초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 함수로 들어와서 이 리턴이 되어가지고 함수가 종결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죠. 그러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부르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응? 부르고 또 들어오고 계속 호출되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printf 뭐 hello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시작점을 만들어 가지고 얘도 리턴 1을 하고 한번 얘를 호출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따옴표를 안 썼네요. 제가 잠시 그 딴 언어에 갔다 와서, 네, 미안합니다. 따옴표를 쓰고 컴파일을 하면 무한 루프다. 저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함수 끝날 때 내가 1을 이 멋지게 리턴해서 함수를 종료시킨다고 하지만 닿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반복문도 그렇듯이 이 반복을 하다가 언제 이 반복을 종결할지 그 조건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이 재귀함수 또한 반복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반복이 끝날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 for loop 같은 경우에도 뭐 i는 뭐 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는 뭐 몇 가지 할지, 응? 알려주잖아요. 몇 번 돌아갈지 알려주죠. 이 재귀함수도 어떤 순간이 되면은 빠져나와라 라는 그 지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재귀함수의 핵심입니다. 빠져나오는 이 종결 컨디션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 재귀함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재귀함수의 핵심을 설명드린 김에 이 몇몇 특징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코딩에 들어가 볼게요. 밑에 공간을 좀 남겨두고 이 재귀함수는 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루프도 행복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다 얘는 일반적으로 이 루프보다 메모리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 권희님 그럼 이 루프 쓰지 그 어? 재귀함수 왜 쓰는 겁니까? 하실 텐데 간지가 납니다. 그 간지가 나면서도 이 몇몇 문제를 풀 때 반복문보다 훨씬 이 간결한 코드로 이 산뜻한 기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 이름만 듣고도 어? 이거 재기로 푸는 문제네. 벌써 이런 분류가 생겨버렸다. 대표적으로 재기함수가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문제들 aka 이제 루프로 구현하면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한 소리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문제들, 이 이제 대표적으로 팩토리얼, 피보나치, 바이너리 서치, 뭐 이진 탐색이죠. 아니면 뭐 DFS 서치, 아니면 타워 오브 하노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큰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비슷한 종류의 하위 문제들이 여러 개로 막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비슷한 형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 팩토리얼만 하더라도 5 팩토리얼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답을 내는 거죠. 이 비슷한 문제들이 쪼개져 가지고 하나의 큰 답을 구하는 문제죠. 바이너리 서치도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가 있다면은 뭐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찾고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찾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도 뭐 이런 식의 타워가 있다면은 큰 거를 위로 옮기지 않되 어? 전체적인 타워를 옆으로 옮겨라. 어떤 룰이 있어 가지고 큰 거를 옮기고 조그만 거를 위에 얹는 그 세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비슷한 형식의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조그만 비슷한 문제로 쪼개서 해결하고 그쪽에서 나온 답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루프도 있지만 이 재귀함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뭐 멋지고 어? 쿨하고 그런 재귀함수를 왜 안 쓰냐? 복잡합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 뭐 이렇게 발전하는데 멀티코어, 어? 멀티스레드, 패럴렐 컴퓨팅 뭐 이런 기술들이 늦게 발전하는 이유
복잡해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머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Why? 일반적으로 코딩은 이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또 이 하나의 루틴, 하나의 동작이 마무리가 되면은 종료가 되고 또 이 하나의 루틴, 하나의 동작 세트가 있으면은 마무리되고 뭐 다음 서브 루틴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시작과 끝, 이게 분명해야 이게 깔끔한데 이 재귀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하나의 루틴이 진행되다가 루틴이 갑자기 다른 루틴에 들어갑니다. 진행되다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얘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마감 전까지 이 샤타 내릴 때까지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는다. 시작 종료 시작 종료가 아니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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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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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맨 처음에 이 시작한 애, 맨 처음에 함수를 부른 애가 맨 마지막에 끝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코딩 가능합니까? 심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재귀 함수를 이제 같이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연습 겸 이 팩토리얼을 먼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반복문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 펑션 하나가 있는데 얘를 뭐 루프 팩트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으로 팩토리얼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뭐 이런 숫자를 받았다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너가 할 그 숫자를 줘라 해서 n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텐데 만약에 어디서 시작하냐? 시작 지점 i는 n부터 시작한다. 5가 왔으면 5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인티저 i를 만들어주고 n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냐? i가 0이 아니라면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i를 깎을 거예요. 예를 들어 n이 5라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5 곱하고 하나 깎고 4 곱하고 하나 깎고 언제까지? 0 될 때까지. 그러니까 0이 아니라면 달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팩토리얼을 만들어야겠네요. 얘는 뭐 1로 놔두고 여기서 최종 답을 갖게 될 팩토리얼은 i 이 5, 4, 3, 2, 1 i를 계속 가질 애와 자기 자신을 곱해라 라고 하는 거죠. 루프가 끝나면은 한번 이 메인에서 저희가 루프로 만든 저 팩토리얼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printf 이 함수를 써가지고 fact는 인티저다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저 루프 팩토리얼에 5를 한번 보내볼게요.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떴네요. 프린트가 아니라 printf라고. 자 제가 잠시 다른 데를 잠시 다녀와가지고 헷갈렸는데 이 printf죠. 이제 printf로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면은 컴파일 fact는 120이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120이 나오죠.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어떤 걸 곱하는지 보면은 i 곱하기 팩트를 계속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보면은 뭐 이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5 곱하기 1 처음 루프에서 5 곱하기 1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랑 하나 깎인 4 5 곱하기 4 하면 20이 나오는데 그 20하고 3이랑 곱하고 60이랑 2랑 곱해서 마지막으로 5 4 3 2 1 곱해가지고 120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루프로 만들어 봤으니까 루프 팩토리얼이 아닌 이제 진짜 팩토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재귀 함수의 두 가지 법칙 뭐였습니까? 1번 종결 컨디션, 2번 셀프 호출.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를 미리 만들어줬어요. 일단 셀프 호출, 일단 자기 자신을 불러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고요. 그리고 종결 컨디션, 그러면 일단 if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언제 이 재귀 함수가 끝나야 될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봅시다. 5 팩토리얼이 왔으면은 5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0 멈춰. 0에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어떤 수를 곱하든 0을 곱해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0이 되면은 나가. 이제 재귀 함수 끝났죠. 만약에 n이 0이라면은 나가. 바로 나가버립니다. 멋있게 이렇게 한 줄로 써봅시다. 이제 반이 끝났는데 나머지 반에서 해야 할 거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이 5 팩토리얼이 왔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인티저 n을 해가지고 5가 왔다면은 0이 아니니까 여기로 오겠죠. 처음에 5가 재귀 함수로 전달이 되면은 전달된 숫자 5 곱하기 5에서 하나 뺀 4 5 곱하기 4라는 라인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곱하기 이제 5-1 4인데 그 4를 여기다가 n-1 5 빼기 1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4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도 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4-1
3이랑 곱해줘야 됩니다. 3마저도 대장 노릇을 하면서 3-2랑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호출을 하는데 자기 자신 -1로 재귀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코딩 끝났습니다.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루프로 팩토리얼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금 만든 재귀함수로 팩토리얼을 불러도 120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루프로 했을 때도 나오고 뭐 재귀함수를 했을 때도 나오고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루프보다는 훨씬 뭐 간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재귀함수 속에 빠져야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재귀함수는 이 코딩하는 시간보다 이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이 재귀함수 코드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따라오세요. 일단 설명할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일단 이 팩토리얼 함수에 5가 전달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5라는 숫자가 이 라인을 통해서 n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려가서 이 라인을 보게 되는데 0이 아니네? 그러면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제 리턴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리턴이라는 거는 함수가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에요. 이 리턴이 나오면 함수는 끝나는데 어떤 거를 리턴을 할 거냐면은 근데 리턴의 순서가 얘네가 먼저 계산되고 그 계산된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n이 5니까 5 곱하기 팩토리얼 n-1 4 팩토리얼 4 호출. 어 뭐야? 어? 여러분 여기 어딥니까? 이상한 세계로 와버렸어요. 어 나 리턴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다른 세상으로 왔어요. 일단 진행해보죠. 4가 전달이 됐어요. 0이야? 어 아니네. 그럼 진행할게요. 아 드디어 리턴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리턴 뭘 리턴할 거냐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4니까 4 곱하기 팩토리얼 4-1 3이죠. 팩토리얼 3 호출. 뭐야 여기 어디죠? 또 뭐 다른 세계로 와버렸어요? 아니 이 함수에 들어왔으면 이 다른 걸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리턴을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다른 세계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차원을 뭐 넘나드네요. 보니까 이번엔 3이네요. 내려갑시다. 3? 0이야? 0 아니네. 내려가. n이 3이니까 3 곱하기 3-1 2 팩토리얼 2 호출. 뭐야 또 다른 세계로 왔네요. 2 2가 0이야? 0이 아니네요. 2 곱하기 n, n이 2니까 2 곱하기 2-1 팩토리얼 1 호출. 뿅!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1입니다. 1인데 0은 아니니까 진행합니다. 1 곱하기 1-1 팩토리얼 0 호출. 다른 세계로 또 왔어요. 이제 뭐 차원이 아주 뭐 넘나들죠. 근데 전달된 게 0입니다. 첫 번째 라인을 갔을 때 어? 0이네? 종결 컨디션에 드디어 걸려버렸다. 이제 반환점을 지난 거예요. 0이니까 1을 리턴을 하네요. 이 정상적인 리턴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0이 전달된 이 0의 세계에서는 1이라는 값을 남기고 정상적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막 깨어보니까 어?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1이라는 숫자가 손에 들려 있어요. 어 여기 어디야? 근데 내 옆에 보니까 1이 또 있어요. 1 곱하기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를 또 가지고 리턴 돼버립니다. 어 뭐야? 어 또 바로 이전 꿈으로 왔어요. 이 팩토리얼 1이라는 애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망했대요. 옆에 보니까 2가 있습니다. 어? 2 곱하기 1은 2죠? 2가 갑자기 이게 뭐지? 그리고 사망합니다. 어! 또 죽는 꿈이었어요. 아 또 꿈꿨네. 2를 가지고 딱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옆을 보니까 3이 있어요. 그럼 3 곱하기 2는? 6입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또 사망합니다. 어 뭐야 갑자기 뭐야 또 이전 꿈으로 왔어요. 옆에를 보니까 4가 있죠. 24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가 바뀐 그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꿈을 꿨고 그 꿈들이 종료가 되면서 24라는 숫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함수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옆에를 보니까 5가 있어요. 그러면은 5 곱하기 24를 해서 120이 나옴으로써 팩토리얼 5가 계산이 된 거죠. 재귀함수의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커니님 어? 재귀함수 왜 쓰시는 거죠? 하실 텐데 멋있잖아요. 에? 코드 비교해봐요. 에? 코드를 비교해보면은 야 이 루프가 어? 잘 도네. 에? 잘 돌아요. 근데 남들이 내 코드를 봤을 때 팩토리얼이 루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따라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 코드를 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 이렇게 루프가 되고 0이 아니면 곱해진 다음에 다 곱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 코드가 재귀함수다? 그러면 남들이 내 코드를 보고 따라가다가 오 0이 아니면 돌아오고 다시 들어가고 오
이거 잘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이제 그럴듯해 보인다. 또 이 제귀 함수가 아름다운 또 다른 이 개인적인 이유는 컴파일러에게 이거는 제귀 함수다 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데니스 리치 성님이 이 최초로 C 언어를 설계할 때 이 제귀 함수,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 함수를 미리 알고 이렇게 설계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원래 하던 거 C 언어를 컴파일 하는 것 같이 컴파일 했는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게임사에서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유저들이 갑자기 스스로 창조한 뭐 엄청 멋진 뭐 버그 아닌 뭐 잔기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게임사에서도 아, 이 잡기술은 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공식 기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형님이 뭐 미리 알고 계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아무튼 얘는 한 큰 문제가 있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랑 비슷한 이 작은 문제들이 쪼개져서 연달아 나오고 그 작은 문제들을 연달아서 해결하면은 결국에는 큰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의 이 제기 함수가 아주 뭐 맹활약을 한다. 어떤 문제들은 루프보다도 반복문보다도 훨씬 코드가 간결하고 버그 찾기가 쉽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전형적으로 제귀 함수들이 많이 쓰이는 문제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만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도 하죠. 이 토끼들이 이 번식하는 속도? 현황 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수열인데 아주 뭐 유명한 수열이죠. 뭐 예를 들어 앞에 뭐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3, 3 플러스 2는 5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계속 더하면서 나오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얘가 그 코드입니다. 이 종결 컨디션이 두 개가 있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게 있죠. 이 제귀 공법으로 아주 간단히 표현이 됐는데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 호출 부분이 리턴에 두 개나 있죠. 여기는 한 사람당 꿈을 두 번 꾸는 거예요. 뭐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또 거기서 꿈을 두 갈래로 나누어 꾸고 그 두 개로 나누어진 꿈들이 합쳐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답이 나오는 그런 이 아름다운 과정이 있는 이 수열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전 숫자와 전전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의 케이스를 커버해주는 코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을 이제 제귀 함수로 해결을 한 건데 만약 내가 어떤 숫자가 이 트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이 종결 컨디션, 만약에 내가 원하는 키가 없을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키가 있을 때 이 두 상황을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밑에서 밸류를 비교한 다음에 뭐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제귀 함수인데 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전 함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다가 종료해버리는 이 시작 끝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형식의 제귀 함수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이 코드는 이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거는 아주 그 유명한 그 타워 오브 하노이 제귀 코드인데 큰 원형판이 이제 위로 가지 않고 타워를 옮기는 그런 문제죠. 이게 코드인데 이 여러분도 이 머리로 한번 이 코드를 따라가 보시면은 아주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뭐 설명하려면은 그냥 뭐 필요한 순간에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 타워 오브 하노이의 제귀 함수를 설명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 어려운 문제도 제귀 함수로 간단히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 건이의 29살 네, C 언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였습니다.